괜찮으세요? 지나가기? 안 열리면 안 되지. 아니, 찾지 마. 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요? 네? 표 끊어야 돼? 네, 표 끊어야 돼요, 이제. 나는 이거 갖고도 못 가는 거요? 네, 그거는 이제 안 돼요. 표 따로 사야 돼요. 네? 미싱에 끊는 거 있잖아. 미싱이 뭐예요? 미싱. 힘드시죠? 힘드시죠?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네요? 지나가려고. 저기 차야, 저 파란 기차. 아이고, 더워. 연기 안 하셔도 돼요. 연기 안 하셔도 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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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쪽에 입고 있습니다. 밑에 조심하시고요. 네? 발밑 조심하시고. 예. 예, 안녕하세요. 민주학회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저희 예나 선생님 자원봉사자분하고 저하고 오렌지 카운티 한인 축제에 이제 가서 유권자 홍보 그리고 유권자 등록 활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렌지 카운티 한인타운 축제에 몇 번 가보긴 했지만 저희도 이제 부스를 받아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제 많은 유권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서류이미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AB540 설명회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해당 사항 있는 분들이 참여하러 오면 오고자 하러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덥지가 않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처음 이제 뭐 축제 재단 이런 한인의 분들 만나게 되는데 이제 몰골이 좀 안 좋으니까 많은 분들 신경 써 있고 왔는데요. 덥지 않아서 느긋하게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겹친 행사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못 가게 됐는데요. 저희 실무진 자원봉사자분들이 다음에 이제 계속 마켓 이런 데서 홍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참여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연수님. 그래서 몇 가지 몇 마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뭐라고 좀 많이 좀 이거를 협조해 줬으면 좋겠고, 네. 이걸 함으로써 우리 모든 모두 이민 와 있는 분들한테 네. 좋은 일이 생기고자 이렇게 이건 치워. 네. 잠깐만요. 아직 광고 나오고 있었어. 아 이거는 치워. 이 할머니 빼기 싫어. 아니 보기 특히 젊은이들 보면 좋아해요. 아유. 잠깐만요. 계속해 주세요. 한인분들이 많이 협조해주면 좋겠죠. 네. 예. 그래서 한인분들이 많이 협조해주고 예. 우리가 서로 잘 살고 서로 좋자고 이것을 이렇게 힘들지만 공사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했는데 진짜 많이들 협조해주고 우리 다 함께 같은 길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예. 그리고 다들 뭐 바쁘지만 우리도 바쁘고 다들 바쁘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을 안 함으로써 네. 또 많은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
좀 알려드리고 모르는 건 서로가 바쁘더라도 조금 시간을 내서 이 설문조사 저기 유권자 등록하고 또 유권자 등록하고 설문조사를 이렇게 다 협조해서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몇 시까지 할까요? 아 글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많이 왕래서 이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시간만을 놓고 참여국가정 들여가면서 이렇게 예? 가는데 좀 많은 심 정말 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면은 힘이 나갔는데 네. 예, 얼마 못하고서는 가면은 이거 봉사하는 힘이 쑥 빠져버리잖아 그냥. 예. 한인들이 저기 질문이었는데 한인들이 선거를 많이 하면은 뭐가 좋아지나요? 그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죠. 뭐가 좋아지죠? 우리가,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어? 그 증거니까 살고 있다는 증거로서 우리의 그 목소리를 많이 내므로써 정치가들이 좀 귀를 쫑긋하고 듣는 그런 게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민권을 가졌을 때는 우리의 그 authority power 네. 그거를 만큼 발휘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 예, 근데 예, 저 산나무 불 구경하듯이 보면은 그게 좀 너무 안 좋고 네. 우리가 다 이렇게 합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불타는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 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듣지 마, 또. 힘내라고. 그걸 다 자료를 만들어 놔야죠. 저기 있네요.
죽지 마, 뭘 죽어. 한 것도 없이 죽어, 뭐나 어떡해. 아. 숨을 한 장 됐겠다. 예. 일단 10점 더 받았습니다. 예, 예. 아, 찍지 마, 못 찍어. 것도 안 보여요. 아, 보인다, 이제. 뭘 또 찍어?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 소감. 네. 되게. 숨이 차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이고, 될 걸 다. 한 표라도 얻으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표라도 얻으려고요? 무슨 표요? 아, 유권자? 유권자 표 한 표라도 얻으려고 차 놓칠까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이고, 늙은이 그냥 숨 차 죽겠어. 아, 그냥 배가 고픈 건지 지친 건지 나도 몰라. 네, 어떻게 기차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는 거 보면은 아직 안 온 거겠죠? 설마, 예, 네, 8시를 이때부터 기다릴 리는 없고. 아직까지, 뭐, 기차도 연착될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예, 상황 보고가 좀 있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저희가 이제 아슬아슬하게 산타나 기차역으로 와서, 시안 씨한테 라이드 받고 산타역으로 와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저 높은 다리를 막 뛰어서 건너가지고 기차를 내려오니까 바로 기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차를 막 탔어요. 그래서 시안 씨한테 나와 보니까 이 기차는 뭐 LA 안 갑니다, 선반에도 갑니다 하고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다 문이 닫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다음역까지 가서 내려가지고 오렌지에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시안 씨가 라이드 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스 타고 올게 하고는 왔는데 버스가 한 20분 늦게 왔어요. 그래서 또 아까랑 똑같은 상황으로 기차 출발 5분 전에 지금 5분 전에 역에 도착해서 막 뛰어가지고 전속역으로 뛰면서 저 다리를 다시 건너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지금 원래 기차가 7시 9분인데요. 7시 9분에 도착했는데 7시 15분이 다 됐어요. 근데 기차가 올 기미가 없네요. 근데 저희만 죽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 명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 지역 사람들이니까 아마 기차가 늦게 오는 건가 봅니다. 조금 늦게. 이번에 기차도 놓쳤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됐던 간에, 헬리콥터 됐던 간에. 아니, 아까 버스가 절로 지나갔는데, 저기서 내렸으면 일로 비행 들어올 수 있잖아. 근데 그쪽에는 걸어서. 안 다니죠. 아니, 걸어서. 아, 지나갔다고요? 응. 정거장이 아니죠. 저기 길이잖아. 그러니까 예. 열로 들어올 수 있잖아.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 그냥 저기 뭐, 막힌 것도 없잖아. 괜히 예. 돌아서 고생만 하고. 또 찍을게요. 자, 말씀해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응? 아, 오늘 그 아까 저희가 얘기한 평가 얘기해주세요. 뭐, 이제 장소하고, 시간대하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제가 할게요. 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축제재단의 텐트 하나를 다 차지한, 텐트의 절반 정도 차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인회가 하고 있었는데 한인은 타이틀 하나도 안 붙이고 무슨 한인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 책 판다고만 써 있어서 저는 무슨 이민 역사 연구가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잘 보니까 조그맣게 뭐 한인회 부채 뭐 해소 뭐 위원회 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한인회 분들인가 그래서 좀 인사를 드려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입구 들어오면 바로 정면이라서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540 전단을 한 기자들도 거기 많이 왔고 네, 기자들 한국일보 기자분 하고 다른 기자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같은 한국 기자가 네. 위에 있고 나오는 LA에 이제 한국일보 사진 기자분인데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취재는 안 하셨고요. 딴 거 취재하러 오신 것 같고. 아, 안 하면서 이것은 나 그거 하나 받은 선물 행복 받은 그 사람. 예. 그 사람은 응급실장 물어 자기. 성문조사 용. 비자가 아닌 것 같이 예. 하면서 슬그머니 물어 답을. 예. 예. 그래서 그게 있었고. 그리고 거의 다 왔네요. 또 뭐가 있었지? 그리고 시간대는 적절했던 것 같아요. 패레이드가 10시에 있었다고 신문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갔을 때 1시쯤에 이제 막 그런 이제 길 막아놓은 게 이제 폐쇄되고 있었고 이렇게 열리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4시 정도 지나서 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뜸해지겠다기보다 아마 다들 공연장으로 갔을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이제 그날의 하이라이트 공연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떠날 때 막 뭐 비트 큰 비트로 이제 음악이 들리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만났고 그래서 AB540 전단을 한 저희가 300장 찍었거든요. 한 150장은 나눠준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가져가진 않았거든요. 한 200장 가져가서 150 내지는 뭐 180개 정도 나눠준 것 같고 근데 관관이 이 사람 서령위원이니까 주세요 해가지고 전단을 준 경우는 몇 개 있었는데 선생님 뭐 좀 있으셨어요? 본인이 서령위원이라는 사람 몇 명 본 것 같은데 한 대여섯 명?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이제 운이죠 기본적으로. 아 나는 그 저거 저기 유권자 같은 거 네. 받은 게 왜 없어졌는지 그게 궁금해. 네, 그리고 유권자용 용지도 지금 한 두 개 정도 분실한 건가요? 네. 두 개 정도 분실한 것 같은데. 한 다섯 개 받은 것 같아. 용호 씨가 오늘 그걸 많이 쓰는 걸 내가 봤거든. 제가 많이 쓰는 걸 봤다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보셨던 게 맞다면 제가 지금 한 세 개 정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설문조사 용지는 많이 받았고요. 22개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게, 저도 이제 추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걸기로 설문조사 받을 건데, 그 전화 걸기로 설문조사 받았고 20개 받으면은 그거는 400불 정도 든다고, 3,400불. 오늘 저희가 이제 가서 4시간 있었던 게 3,400불의 가치를 가집니다. 라고. 3,400불의 가치가 아니고 3,400불의 예. 가치. 그래서 다 유권자였고, 이번에는. 그리고 보니까 일부는 오렌지 카운티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여러모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설문조사 용지 이번에 일생 거 보니까 제가 지금 그 직업란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소란은 좀 더 크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쓰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서 보는데 우리 그 가치관 캠페인 18번 질문이 그 문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걸 작은 버전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길게 썼는데 이걸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으니까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그 설문조사에서 이제 그 뭐 이민개혁 뭐 드림버반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드림버반이 뭔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드림버반이 먼저 설명한 다음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이게 있는데, 그걸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문단은 드림버반 이겼네요. 다음 문단은 드림버반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그리고 다른 문단을 사람들이 이제 다 스킵하고 그냥 질문이 뭔지만 보려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뭐 다른 아이디어? 아니, 잘 얘기하는 거 보는 거야. 나도 배우려고. 아, 그러니까 저도 불키고 할 걸 그랬네요. 그럼 더 잘 나오죠? 아, 애초에 할 걸 그랬네요. 무섭게 나오네. 네. 네, 그래서 LA 유니언역에 지금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서 지하철 타고 오시아에서 가서 이제 라이드 받게 될 거예요. 그래도 오늘 햇빛이 너무 뜨거워갖고 네. 뭐 그냥 어떻게 선크림도 안 바르고 오셨고 막 잘못될 것 같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니 쓰러질 줄 알았어요. 너무 뜨거웠고 나중에는 막 어떻게 하질 못하겠더라고. 아이고 왜 위험하셨어요. 선한 데서 하시지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선한 데로 바꾸셨군요. 그런데 네. 사람들이 그래도 그중에 고마운 사람들이 있고 네. 힘을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 그래서 날 보고 더운데 수고한다면서 그 남자 미국 남자가 나하고 시비를 했잖아. 네. 그 사람이
아무튼 내가 이제 얘기해 주느라고 저게 했는데 그 옆에서 이제 장사하던 아줌마가 보더니 너무 안 됐나 봐. 그 남자가 12주를 닦고 이렇게 나오니까 더운데 수고한다면서 그 물을 주는 거야. 그리고 아. 그리고 서명도 하는 거 그거 하나를 써. 더 받았어요. 예. 해줘. 아, 잘 됐네. 좋은 일 하는데. 예. 선생님 저희들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보리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이. 나중에 그런 분들 만나면은 저희가 모임 하려고 하니까 연락처 달라고 하세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예. 물을 줘서 내가 영호 씨가 물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영호 씨 갖다 줬지. 아, 저 물이 그래. 있는데 여기. 그래서 갖다 줬고. 예. 또 한 사람은 예. 그 서명 운동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더운데 너무 수고한다면서 이거 안 해주려 하는데 아주머니가 땀을 뻑뻑 흘리고 다니는 바람에 자기가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예. 얼마나 감사해. 예. 응? 그런데 힘이 없다가도 힘들었다가도 그런 예. 사람들이 한 번씩 간혹 가다 있으니까 네. 그게 좋더라고. 그리고 힘나고. 그러니까 뭐야 그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있음으로써 이런 일을 하는데 좀 힘이 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좋아요. 예. 그래서 내가 콧노래도 부르고 그랬잖아 아까. 네. 아 선생님 저희들 이거 보도자료를 내보내야겠어요. 보도자료요. 예? 보도자료? 사진하고 보도자료로 한인타운 한인축제에서 축제단 이제 협찬 받아서 했다고 네, 내보내야겠습니다. 또 신문에 나야죠. 부엌으로.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여기는 수박 파티.